오늘 계속 까먹네. 미분 계수의 정의가 F'A는 H0으로 갈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였다. 맞지? 맞아? 그러면 요꼴 있잖아. 재현해내겠다라는 생각이야. 무슨 얘기냐면,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 더하기 exy 빼기 3이었대. 그리고 f'2가 1이었대. f'5를 구해달래. 오케이? 답을 구하는 것보다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봐. 첫 번째는 무슨 짓을 하냐면 x는 0, y는 0을 대입해봐. 오케이? 그럼 0 더하기 0이니까 F0이야. 됐지? F0 더하기 F0. 0 죽고. 마삼. 맞죠? 죽죠. F0은 몇이야? 3이야. 여기까지 됐어? 됐어? 두 번째. 그러면서 식을 정리할 건데, Y가 H의 역할을 하도록 바꾸는 거야. fx 플러스 y 빼기 fx가 fy 더하기 exy 빼기 3. 이거 되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일단 만든 거야. 요 분자꼴을. 그래서 그거를 y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치? 맞아? 그리고 리미트 y가 몇으로? 0으로. 리미트 y가 몇으로? 0으로. 돼요? 그럼 이게 말하고 있는 게 이제 얘는 f'x가 되는 거지. 그지? y가 h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보면 얘는 ex가 됐지. yy 약분되니까. 리미트 y가 0으로 갈때 지금 y분의 f fy 빼기 3 이렇게 남았잖아. 맞아? 잘 들어. 여기서 찾은 거야. 얘가 뭐야? F0이야. 그럼 이게 y가 0으로 가니까 아 얘가 뭐가 돼? F' 0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F' 0이라는 게 숫자죠. 여기 봐봐. F'2는 4 더하기 F' 0인데 그게 지금 몇이었대? 1이었다. 아, f'0이 몇이대? 마삼 돼, 그치? f'x가 ex-3 돼요? 5를 집어넣어. 10 빼기 3이니까 몇 돼? 7 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게 되게 기술적인 문제야, 사실. 그죠? 근데 딱 요렇게, 이 방법 그대로만 풀면 돼요. 요거를 어떻게든 만들겠다라는 생각이지. 오케이?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니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현미분이란 게 있는데 그게 없어져서 잘안 알려주죠. 괜히 헷갈릴까 봐. 오케이. 두 번째는 그냥 미분법 공식부터 먼저 좀 정리하려고. 이게 원래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다음이 이건데 이걸 먼저 하려고. 왜냐하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 문제가 쉬우면 쉬운데 진짜 어려우면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난도를 가면은 너무 어려워지거든. 거기를 그래서 그냥 쉽게 가면 안 되고 제대로 가야 되거든. 그리고 거기에서 이 미분법 공식을 써서 푸는 게좀 있어. 그걸 쓰면 훨씬 좀 빨라지는 것들이 있어. 알겠지? 그래서 그냥 먼저 이쪽으로 갈 거야. 봐. 첫 번째. fx가 c야. f'x는 0이야. 상수함수면.
그치. 미분하면 0이야. 그치. 맞아? 증명 갈게, 바로.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고, 상수함수니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c 빼기 c니까 0. 됐죠? 됐어요? 분자가 0이어 버리니까. 됐어요? 두 번째. fx는 xn승이면 미분하면 몇이 되죠? nx에 n-1승. 그죠? 증명 갈게요. an승 빼기 bn승이 a-b, a의 n-1승, a의 n-2승 b 더하기 쭉쭉쭉해서 AB의 N-2승 더하기 B의 N-1승 이렇게 인수분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맞아? 이걸 이용할 거야. 똑같아.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됐어요? 그러면 이게 H분의 그러니까 지금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x 플러스 h의 n승 빼기 x의 n승이었지. 맞죠? 여기까지 돼? 그럼 얘 n승 빼기 얘 n승이잖아. a 빼기 b x 플러스 h 빼기 x 맞죠? 여기에 x 플러스 h의 n-1승 x 플러스 h의 n-2승 x 쭉쭉쭉 해서 x의 n-1승 여기까지 될 거라는 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됐지? 얘가 h잖아. 약분되지. 맞아? h가 0으로 가면 x의 n-1승 얘도 x의 n-2승 곱하기 x니까 또 x의 n-1승. 그지? 그게 몇개 있어? n개 있어. 끝난 거죠. 세 번째. y는 fx 뿔마 gx를 미분하면 f'x 뿔마 g'x. 오케이. 얘도 증명 가면 얘는 겁나 쉬운데. y'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플러스 h 더하기 gx 플러스 h 빼기. 합만 볼게요. 합만 증명할게. 오케이? 이거잖아. 합이나 차나 뭐, 거기서 거기라서.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거 자리 바꿔도 되죠. fx 플러스 h 빼기 fx. 얘도 얘 빼기 gx 플러스 h 빼기 gx 대충 이게 f'x죠. 이게 g'x죠. 그쵸? 너무 쉽다 그지? 네 번째 y는 fx 곱하기 gx를 미분하면 f'x gx 더하기 fx g'x 돼요? 세 개짜리 미분하면 하나씩 f' gh fg' h fgh' 오케이? 얘만 증명할게. 오케이. Okay. y'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gx 플러스 h 빼기 fx
GX잖아. 맞아? Limit H가 이런 거할 때, 여기서 잘 들어야 돼. H 있고, FX 플러스 H 있지. 맞아? GX 플러스 H 있지. 근데 얘 뒤에는 빼기 GX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억지로 만들어줘. 그럼 다시 FX 플러스 H GX를 더해주면 되잖아. 그지? 빼기 얘를 했잖아. 그럼 다시 더하기 한번 해주면 식은 변함이 없죠. 그리고 이 뒤에 있던 얘는 FX GX는 그대로 두고. 그럼 다시 리미트 H가 0으로 할때잘 들어. H FX 플러스 H GX 플러스 H 빼기 GX 얘를 GX로 묶으면 FX 플러스 H 빼기 FX 될까요? 오케이. 얘 뭐가 돼? 이게 G'X 맞아? H가 넘으면 F는 그대로 있죠. 자, 얘가 뭐가 돼? F'X야. 그치? 얘가 F'X야. GX가 곱해진 거죠, 사실. 끝 아니에요. 한 번씩만 미분하면 돼. F'G, FG'. 오케이? 다섯 번째. Y는 F.GX야. 오케이? 얘를 미분하면 F'GX 애가 그대로 들어가 곱하기 G'X야. 오케이? 그러니까 F'.GX 에다가 곱하기 G'X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같은 얘기죠. 식은. 이해가? 됐어? 그럼 만약에 y는 f.g.h라면 마찬가지야. y'은 f'g.hx 곱하기 얘를 미분할 것이었는데 또 얘는 g'hx 곱하기 g h h'x. 오케이. 뭐가 돼? F'.G.HX 곱하기 G'.HX 곱하기 H'X. 오케이? 뭐세 개짜리도 마찬가지 얘기야. 증명하러 갈게. 똑같이 Y'.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도트, 그러니까 FGX 플러스 H, 빼기, FGX, 여기까지 맞죠? 맞아요?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잘 봐. F 얘가 있지? 오케이? 그리고 빼기 F 얘가 있지? 우리 배운 바로는 얘 빼기 얘가 항상 밑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맞지? 곱하기 GX 플러스 H 빼기 GX 여기 H 하면 식의 변함이 없죠. 원래 있던 H 같고 없던 게 있으니까 다시 분자에도 곱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말하고 있는 게 뭐야? H가 나오면 GX로 가죠. GX로 가죠. 그래, F'GX라고. 오케이? 그리고 얘가 말하는 건 뭐야? G'X. 오케이? 될까? 자, 요구사항. 증명, 아직 안 해도 돼. 알겠지? 증명은, 어차피 너 서술은 안 나오지? 아, 의미가 없, 아이씨, 괜히 했네. 공식만 암기하세요. 알겠지? 오케이. 될까? 그러면 다음
금요일 날 와서 어차피 앞에도 했으니까 정리만 좀 잘하고 다음 와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할 거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한 얘기잖아. 이거 미분법 공식에서 이제 활용되는 것들도 좀볼 거고요. 그리고 미분계수 활용 뭐 이것만 하면 끝나요. 미분계수까지 끝내버릴게 금요일. 알겠지? 그러면 이때 지금 끝난다는 거잖아. 다음 주에 접선 방정식 하고 현격 정리까지 해버리면 이때 늦어도 여기까지면 진도는 다 끝나거든. 그때까지 아마 끝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테스트로 바로 가자. 오케이? 실제 기출들로. 오케이? 아까 저거는 보냈잖아. 마프랑 보냈어. 오케이. 필기 좀잘 해놓고.